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꼬주알. 자, 오늘도 US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밖에 아직도 비 많이 오나요? 비가 약간 부슬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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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네, 그 좀 그렇죠. 네. 저는 어제 네. 그 팔당댐 수문을 예, 잠깐 개방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팔당 근처에 있었거든요 어제. 근데 사실 그걸 이제 구경을 해보고는 싶은데 예. 또 괜히 갔다가 위험할까봐 그렇죠. 약간 무섭죠. 좀 이렇게 몸사리고 있다가 약 한 1시간 반 정도 뉴스를 접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슥 가봤어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수문은 닫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자연의 모습, 정말 바닥이 이렇게 보였던 그 물을 보다가 이만큼 올라간 걸 보면서 네. 와 진짜 너무 무섭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뭔가 폭포수 이렇게 물의 험난함 이런 거 보니까 또 캐나다 나이아가라 예 네. 네, 그렇죠 캐나다 좋은데, 또 생각하면 또 눈물 또 예 뭐 네, 그런 것도 있죠 가족이 보고 싶고 한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이번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그쵸. 예. 저희 또 충청도에 또 친척분이 많이 계시는데 아니 물론 피해가 입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무서웠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아가라에서 오는 그런 물하고 또 이게 비 피해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네, 제가 네. 저는 직접 네. 겪었던 건데요. 네, 네. 예전에 이제 할머님이 네. 경상도에서 사셨을 때 네. 이제 집 앞에 네. 정말 폭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도랑 같은 게 쫙 네. 있었어요. 근데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가지고 물이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 동생들이랑 이제 어렸을 때 거기서 이제 놀았어요. 중학생 때. 근데 이게 정말 낮은 물이라도 물살이 세지면 사망을 할 수 있겠구나 느낀 게 제가 이렇게 물살을 타고 동생 대동 치거든요. 이렇게 수육해서 돌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노는 걸 했는데 네. 저도 그랬는데 저는 가벼웠으니까 저도 모르게 물살이 확 휩쓸려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 작은 어머니가 엄청 빠르게 가서 저의 머리를 이렇게 잡고 저를 구했던. 그러니까 물이 났다고 해서 그렇죠. 지금 보면은 논이나 밭 이쪽 수로 때문에 맞습니다. 많이 사망자가 또 생겼다고 네. 해서 여러분들 낮은 물이라고 해서 네, 함부로 거기서 수영을 하거나 물에 들어가거나 절대 정말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정말 체감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진짜 물놀이 하시고 네, 지금 또 네, 8월 초 네, 7월 말에는 네. 휴가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물 났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시고 그냥 마구 이렇게 놀고 그러면 안 되고 계곡은 물이 너무 빨리나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예. 예, 갑자기 이제 미주알고주알의 안전 재난 네, 방송이 됐네요. 근데 사실 예. 이제 워낙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셔가지고 예, 다시 한번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게 네. 밑절 고지가 더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아, 맞아요. 네. 산 절대 가지 마시고요. 네. 산사태 벌어질 네,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지난주에는 등산을 못 갔어요. 뭐 수중산에 좀 도전해 보려고는 했는데 네.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니까 여러분 이제 비 오는 날 네. 안전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국 주식 이야기로 네. 넘어오도록 할게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좀 이슈가 됐던 미국 네. 시장 이야기를 정리해 볼 텐데 오늘은 그 주제별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씩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자면 9거래일 중에 8거래일 동안 하락한 종목. 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9거래일 중에 8거래일 동안 하락한 종목. 네. 뭐예요? 종목 아니죠? 네. 사실 이제 미국 달러 얘기인데 네. 달러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금값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그쵸, 같고요. 그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 때문에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9개월 동안 8일이 빠졌다는 건 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달러가 굉장히 약세 구간에 있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 한국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고 계신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런데 장기적으로 봐도 제가 봐 달러가 강해질 일은 별로 없다. 당분간 이머니 마켓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달러가 약해지면은 네. 유튜버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렇죠. 우린 달러 기준으로 네. 수익을 받기 때문에 예. 너무 그럴 수 있네요.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예,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한 2천 원 영향 있지 않을까요? 예,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쨌거나 달러 베이스로 네. 하는 거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워낙 미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해외 매출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보시면 좋을 것 우리나라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IT 기업들이 대부분 네. 수출 기업이라서 오히려 달러가 올라가는 게 더 그렇죠. 수익의 그렇죠. 상승에 네, 도움이 그렇죠. 돼서 어쨌든 달러 약세가 지금보다 정말 엄청나게 가파르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지만 네. 당분간 그 상방으로 돌아서기에는 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예, 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9거래일 중에 8거래일 동안 하락한 것은 바로 달러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슈, 뭐 이것도 약간 암호 같아요. 500달러, 4,000달러
이건 뭐예요? 500달러, 4000달러. 그 지난주에 우리 네.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500을 봐야 된다. 500을 봐야 된다. 예, 그걸 했는데 사실 애플의 목표 주가인데요. 500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잠깐만요. 그게 네. 400달러를 넘은 기준으로 500이에요? 아니면 액면분할 후 100달러를 아, 액면분할 기준으로? 전이에요. 그렇죠. 액면분할 전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420달러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표 주가는 아직 그 액면이 안 했고 주식 분할이 안 했기 때문에 네네. 500달러 났는데 크레센트 증권사에서 500달러 찍었어요. 못 빼놓고 대부분이 그 420, 450, 470까지 많이 있고요. 또 500달러를 상징적으로 봤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여튼 지난 주말에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죠. 10%가 올라가면서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 1조 8,400억 달러. 그러니까 1위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아람코를 제치고 전 세계 1위가 됐는데 1조 8,400억 달러 그러면 한 2,200조거든요. 2,200조 원. 네, 2,200조.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한 1,900조. 1,900조 원. 네, 1,900조 원이니까. 네. 한국 시가총액이.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가뿐히 넘어서. 그러니까 1위가 그렇고요. 지금 2위랑 1, 2위를 다투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처지면서 1조 5,200억 달러가 되었고요. 2위는 아마존이 올라오면서 1조 5,800억 달러? 그러니까 2위가 아마존, 3위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버핏은 지금 해맑게 웃고 계시겠네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워렌 버핏은 지금 신이 났죠. 왜냐하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냥 소리소문 없이 지난 7월 달에 9.9% 올라갔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간 S&P 500 중에서 제일 네.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됐죠. 네, 처음에 그 애플 투자한다 뭐 얘기 나왔을 때는 왜 애플을 투자하느냐 네. 뭐 이야기가 네. 많았고 이대 주시잖아요. 지금 예, 네, 버핏이. 네, 맞습니다. 워런,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근데 굉장히 이렇게 또 성공적인 투자의 신화를 되게 빨리 쓴 거잖아요. 그렇죠. 2016년인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했던 말이 제가 아주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기술주 안 사신다 그랬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무슨 기술주? 필수첩이지? 필수첩이지? 딱 그때 했던 말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의 좀 공감을 얻는 부분이 돼요. 네. 예. 애플이 과연 앞으로 이제 목표 주가 500불이 나오긴 했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지가 궁금하고 4,000달러는 뭐예요? 4,000달러도 제가 금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밤에 볼 수 있을까 했던 거가 아마존의 목표 주가죠. 아마존. 예, 그 딱 3개월 전에요. 3개월 전에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많이 해도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적자날 수 있다고 했던 날에 3,000달러를 4명이 발표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보면 최소한 4-5군데가 4,000을 찍었고요. 그 중에 제일 높은 것은 골드만삭스가 4,200달러를 깔끔하게 찍어줬죠. 맞습니다. 예. 4,075가 그 다음이고 4,000이 한 3명 있고 네. 골드만삭스가 4,200달러. 아니 뭐 목표 주가가 뭐 이렇게 높으니까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너무나 마음 편하게. 4,200달러라는 것은 이 친구도 2조 달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2조 달러 할지 모르죠. 많은 분들이 애플이 좀 선두에 서 있다는 얘기하죠. 10%도 안 남았잖아요. 손만 뻗으면 지금 2조 달러인데 의외로 지금 아마존이 먼저 갈릴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존의 이번에 놀라운 퍼포먼스, 놀라운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 특히 이익은 두 배가 났거든요. 이게 워낙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2조 달러 갈 챈스도 분명히 먼저 갈 챈스도 분명히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표 주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한국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목표 주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는 이 부분 대 좀 네,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타프에 나왔을 때도 네. 똑같이 질문을 하셔갖고 진행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이게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처음에 써갖고 저거 야 진짜 대단한 말씀이다 얘기했던 거가 한국의 그 애널리스트들은 저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얘기 뭐 적극적으로 같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조금 부정적이나 나쁜 얘기를 말을 못해요. 그렇죠. 애매하죠. 어찌됐건 현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 시청자분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신상까지 털리는 그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네가 뭘 하는데 우리 기업을 나쁘게 얘기하냐를 주주들 수많은 일반 투자 얘기하고 언론도 하고 그 회사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리서치 센터에서도 위에 야 웬만하면 좋게 얘기하지 그랬어 한마디 하면 눈 밖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괴리 높고요. 대한민국에서 큰 것 중에서 현대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나쁜 얘기가 거의 안 하는데 미국은 웬만한 기업들이 목표 주가가 한 3-4%밖에 안 된 게 많고요. 특히 애플은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렇죠. 애플은 웬만한 한 거의 2-3년 동안 목표 주가가 아래에 있었어요. 현재가.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굳이 나는 거가 아마존 정도가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미국은 나쁜 얘기를 나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욕을 해서 그 사람이 의견이 틀리면 걔가 아웃되거나 걔가 연봉이 잘리면 되는 거예요. 깎이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공매도란 게 자유롭기 때문에 나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선진국의 문화. 우리나라는 나쁜 얘기를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버리죠.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냥 안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얘기가 별로 안 나오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중립 요 정도. 네, 중립 아닙니다. 중립? 중립도 잘 안 해요. 중립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요. 중립은 거의 매도 사인이에요. 네, 그게 매도 사인이군요. 그게 뭐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아마존은 좋아하는데 네. 애플은 또 매도, 애플 여전히 매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애플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매도 의견 딱 제시하고 요건 이제 자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혼자 이제 책임을 지면 되겠죠. 근데 그걸 얘기 못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긴 하지만 분위기상 한 3, 4년 전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검색하면 충분히 아는 중기형 기업 중에 여러분 제가 말하면 다 아는 기업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누구 그 기업에 대해서 약간 좀 중립이나 약간 썰렁하게 얘기했다가 엄청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명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 4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이게 키움증권 직원이 아닌데 네. 타사의 중견 증권사인데 제가 말하면 다 아는 누나 좀 다 알아. 근데 그거를 약간 중립 매도 의견 썼다가 난리가 나갖고 결국 그 친구는 그 잡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최소한 그만뒀어요. 그 친구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애널리스트는 그만뒀어요. 본인은 숫자나 팩트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왜 네가 왜 그렇게 그죠. 이야기를 하느냐 약간 이런 알겠습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아쉽군요.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을 했고요. 세 번째 이슈는 2009년 이후에 최고의 4개월의 기록. 네. 이건 시장 이야기겠죠? 예, 맞습니다. 4, 5, 6, 7월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월은 솔직히 좀 안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7월이 5%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2009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최근의 주가 흐름이었다. 사실 4, 5, 6월에 좋았을 때도 7월이 다들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 위기설도 있었고 실적 발표 있었고, 때문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보란듯이. 보란듯이. 그러니까 5월에 장을 떠났으면은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5월에 떠났다가 10월에 돌아오라고. 맞아요. 떠났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증시 경험이 다 맞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맞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왜 얘기하냐면 그 제가 7월에 모 방송국에서 처음 유튜브를 찍게 돼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첫 번 질문이 7월 위기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였거든요. 저는 위기설 좀 처음 솔직히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막 너도 나도 얘기하는 거 이런 위기가 있다. 이런 위기가 있다. 아니 그건 누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7월 위기설. 짐로저스 그분이에요? 복사 붙이기를 막 하는 얘기인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해도 또 대구 매번 나오는 얘기예요. 아, 저는 진짜 모르는데 너무 당황했던 적이 딱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는 그래서 7월에 위기설이 있나 했는데 많은 분 아까 말씀하셨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 말일 날 무슨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는데요. 제가 했던 TV 보다가 깜놀했다고 저희 방송에서 그렇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지상파는 아니라 종합 뉴스 채널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아주 일요일날 4시 뉴스 메인 뉴스에 탑 나올 때 나오가 6월 1700 깨진다가 제목이었어요. 한국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화 걸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의 분석과 무언가 어떠한 뭐 바탕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있죠. 모든 증권사가 웬만한 증권사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이없는 소리라고 막 그랬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안 떠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아야죠. 중요한 건. 그러면. 그동안 가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슈는 빅5 주식이 대단한 이유는 뭐 당연한 뭐 거잖아요. 사실 이제 2분기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S&P 500이 12% 빠지는 매출이 대부분 다 올랐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아마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40%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거고 오히려 구글이 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소폭 떨어지는 거? 이게 사실 이 정도는 가야죠.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구글 그 투자액은 안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투자액은 다 올라갔다고. 아, 구글 투자액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목표 주가가. 그러니까. 사실은 1.7% 마이너스가 구글 외에는 다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흐름이 8월에도 이어질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손이 간질간질. 그런데 그렇죠. 지금 뭐 매일 사상 최고가고 뭐 애플이 막 10% 오르고 나서 저 매수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섭죠.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익숙하고 쓰시는 것부터 애플을 만약 아이폰을 쓰신다 그러면 그냥 한 주부터 사시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쓰시는 한 주부터 사시면 되겠고요.
그런 게 부담스러우면 MGK나 스파이 같은 ETF를 한 4, 50% 사시고 너무 그것만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잠시 소개해드렸다시피 프록텐 갬블이라든가 PNG라든가 홈디포나 월마트 그런 월마트.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안배해서 사두시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항상 보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 피로감에 따라서 좀 쉬어갈 수도 있긴 한데 항상 그렇죠. 내가 사면 하락해. 내가 사면 고점이야 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 또 일주일 들고 계시다가 매도해버리고 그렇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바꿔드리고 싶은데 애플하고 아마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빠지면 주식을 사시겠다 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다들 안 되고 그냥 빠지면 될 거야. 그냥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냥 못 삽니다. 못 사고 또 그 내년 이맘때 셋이 앉아갖고 또 뭐 애플이 500달, 600달인데 지금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지금 실적이 좋아진 기업을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서스타 좀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과감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럼 여기 좀 비싸게 좀 싶으시면 구글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좀 빠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5 중에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셔야죠. 안 그러면 소외받습니다. 시장 소외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밤 미국 증시의 체크 포인트 짚어봐야죠. 오늘 7월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요.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에 대한 확장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실적이 있는데 클로락스라고 하는 그 세제 만든 회사, 소독제, 락스 만든 회사, 소독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라고 할 수 있는 게임 회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락스는 약간 소독 일 관련해서 많이 좀 매출 맞습니다. 늘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수혜주였죠. 워낙 닦고 막 해갖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부분 다 알기 때문에. 예상치가 좀 좋아졌는데요. 얼마나 비트하는지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까지 확인해 봤고요. US 스탁 서비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US 스탁 서비스를 들으면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희가 맨날 종목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유료 영상을 무료로 이렇게 공개하는 영상 교육 관련 저희가 교육 영상을 올려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4개를 한꺼번에 올리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판매 중에 있는 영상을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공부 주식을 보시면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딱 들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 관련한 그렇죠. 교육 영상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US 스탁 관련한 서비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US 스탁의 장원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와 함께 미주얼 고자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